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 주가 상승, 정치판의 구습 등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정말 중요한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조용한 변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올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8월 4일자 한국경제의 정소람 기자 등의 취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보증대출 상품인 햇살론 17의 연체율이 은행별로 지난달에 최고 12%까지 급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8월 13일 날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햇살론 17의 연체율은 은행별로 무려 4.5%에서 11.8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의 연체율이 1.7에서 3.1%에 지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무려 3배가량 치솟았습니다. 국내 가계대출 6월 말 기준으로 평균 연체율이 0.25%에 비하면 최대 50%까지 급등한 것입니다. 해설론 17은 서민금융지원진흥원을 통해서는 최대 한 1,4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그 밖에 은행을 통해 신청하게 되면 700만 원이 상환입니다. 은행에서 3년 만기 해설론 17로 700만 원을 빌릴 경우에 매달 갚아야 될 금액은 25만 원 정도입니다. 9명 가운데 1명 가량은 빚을 3달 이상 밀려서 보증기관에 손을 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에 25만 갚기가 버겁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살론의 연체가 매달 불어나는 것은 이자도 못 내는 하위계층이 그만큼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코로나 발 경기 침체가 소득계층 가운데서도 하위계층의 소득에 직격탄을 때리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체율 급등이 앞으로 닥치게 될 눈덩이 부실의 사전경보음에 해당한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웬만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금융사 대출금은 만기 연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라는 그런 예상치 못한 그런 급격한 그런 도전에 직면해서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9월까지 만기 연장을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연장된 대출금 만기가 9월에서 10월 사이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금융당국은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다시 재연장을 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기 연장도 결국 임시 조치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이 회복될 수 있는가라는 점이 관건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추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염두에 두면 매출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도 퍽 길게 요구가 됩니다. 은행들은 어쩔 수 없이 만기 연장에 현재 임하고 있지만 나중에 대출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경우에 신용도 타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음 질문은 현장 상황입니다. 제조 분야 중소기업 공장 가동률은 5개월 연속 70% 등을 밑돌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최저치를 기록했던 2009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2014년도에 8.3%에 불과했던 한계기업, 그러니까 출범한 지 10년 이상 된 기업 가운데서도 돈을 벌어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2018년에는 9.5%까지 상승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추세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크게 악화되어서 올해는 10%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자영업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8월 13일 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직원을 두고 영업하는 자영업자는 올 들어서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는 월 평균 11만 4천 명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감소폭이 17만 6천 명으로 1월부터 9월 사이에 평균적으로 더 커졌습니다. 올해 감소폭은 지난해보다도 무려 58%가 증가한 것입니다. 반면에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 8만 1천 명 정도로 늘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10만 2천 명 정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직원을 두려는 사람은 급감하고 직원 없이 일하는 사람만 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시장은 급속히 냉각되고 말았습니다.
문을 닫는 가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자영업자는 총 547만 3천 명에서 지난해 말 13만 8천 명이 줄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상반기에 20만 4천 명이 줄어든 이후에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내수 침체가 심화되면서 20대들은 직장을 잡기가 어렵게 되고 눈물겨운 아르바이트 구직 전쟁을 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수 자영업자는 올 들어서 매출이 급감하자 직원들을 대부분 다 내보내고 혼자서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분기 수출 감소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20.2%입니다. 8월 수출 감소는 마이너스 23.6%입니다. 2분기에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는 마이너스 9.5%입니다. 연간 성장률로 환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32.9%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1929년 대공황을 포함해서 사상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국내외로 아주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고 그 시기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인 미국의 상황은 앞으로 수출 전선에서도 계속적으로 고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마다의 분야에서 정말 신발끈을 조여매고 잘 헤쳐나가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검색창에 공데일리를 입력하시고 방문해 주시고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영어권 국가에 널리 알리기 위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공TV도 여러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